뭔 소리야? 네. 여기서 선물이나 안녕요. 잠깐만. 나 이거 아, 언니 펄트야? 아니 나 펄트 아닌데. 나 상트인데. 앉아보라고? 팬티 보고 싶어? 아니 괜찮을 것 같아. 어. 언니야 그러지 마. 그냥 그러지 마. 자,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자, 생각이 앞서가지고 저희 이제 안내는 보시는 이제 메인 관리자분께서 하시는 중입니다. 이제 저희가 준비한 컨텐츠는 이제 레크레이션 컨텐츠, 그리고 미니 게임, 이스터에그 찾기, 그리고 마지막은 파티클 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VR챗이 어떤 게임인지 VR챗에서 보여드릴 수 있는 간단한 쇼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아바타 쇼가 시작하면은 잘 안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옆에 보시는 기능이죠. 두 번째 기능까지만 가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능까지만 기록하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능까지. 아, 야, 저 엠보 나가라고. 시작하기 앞서가지고 어떤 게임이 시작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각 팀마다 가장 말을 잘하시는 분을 한 분 꼽아서 무대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달달 연다가라 연다야 둘 중에 말하고 어떤 게임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가지 주제를 말씀드릴 겁니다. 그 주제에 맞는 단어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과일을 얘기하면은 뭐 사과, 바나나, 오렌지 뭐 이런 식으로 줄줄이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방송을 하시고 유튜브 하시고 하시는 스트리머분들, 크리에이터분들 아니겠습니까? 대답이 재미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난고양이 주제는 올 한 해 내가 했던 가장 수치스러운 짓입니다. 3 4시 여장을 안 주면 된다. 좋습니다. 향아씨님 통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과! 3! 아니 그 사람들 앞에서 20초 댄스를 연습한 적이 있습니다. 4! 저는 여자 메이드 복을 입은 다음에 강남에서 메이드 카페를 열었습니다. 인정드리겠습니다. 텔로님 합격입니다. 연나야 뭐든 괜찮아.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연나님 저번주에 VR 캡처를 하고 있었어요. 세라프의 애프터 라이크 모션 캡처를 하고 있었어요. 애프터 라이크 유 이러고 있었는데 엄마가 만두를 사갖고 집안에 들어왔어요. 연나님께서는 춤을 추시다가 어머니한테 들키셨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탈락드리겠습니다. 왜요? 제가 바야흐로 엄마에서 VR을 하고 있을 때 당시 몸연기를 위해 귀여운 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거나 그런 거나 안녕 아지야. 아지야 숨어 있었구나. 맞아. 인정. 완전 어떡해. 인싸들 사이에서 못 버티겠어. 말 걸지 못하겠어. 집에 가고 싶어. 강녀야 그러면 안 돼. 아니 안 볼래. 와, 야, 왜 이렇게 잘 긁어 먹어?
것 같습니다. 야, 이거 11시네 네. 벌써. 나저 죽어 가시나요? 숫자. 아예 튕겨버렸어. 다시 켜지는 중이긴 한데 아마 초대 다시 받아야 될 거야. 렉이 좀 많이 심해가지고 여러분들은 PC로 보시잖아요. 근데 이게 Nope. Nope. 안 들어가죠. 어떡하지? 얘들아 얘들아 안 나가죠. 얘들아 여기 문 막혔어. 얘들아 나 여기 문 막혔어. 안 나가죠. 아! 아니 아니 뭔데 궁금해. 아 렉은 렉대로 걸리고 나가지는 못하고 저쪽 문인가? 여긴가? 진짜 창피하다. 너무 좋아 이런 거. 아 나도 꺼내줘. 잠시 후. 어? 아 할아버지 저 못 봤어요. 이랬어요 이랬어. 어 뭐야 됐다. 아이고 이동이 안 됐는데. 재밌었어요. 아 저도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아 너무 고생했어요. 아 뚜껑인다. 아 뚜껑인다 뚜껑인다. 고쳤다! 고쳤다! 올 한 해도 수고 많았어요! 고생하셨습니다!